당신이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. 민혜은생님. 오직 칼로리만 맹신해서. 맞아. 네. 저도 아침, 점심, 저녁에 먹는 음식을 기록하면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어플이 있어요. 맞아,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. 휴대전화에. 그래요? 그렇게 해서, 진짜 가르쳐 주시지. 네, 그렇게 해서 몇 칼로리 이상은 먹지 않는 거죠. 그거 있는데도 다이어트. 왜 부대찌개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? 그러니까요. 아, 그전 전화기 끄더라고. 네. 와. 나 다이어트 좀 할 줄 알아 이러시는 분들이 저 칼로리 계산을 진짜 엄격하게 해서 하루에 얼마 이상 안 먹어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이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치매 예방이 되고 머리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칼로리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. 제가 요 함정을 알려드리고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. 우리 요즘 한창 많이 먹는 이제 아보카도 아시죠? 네, 네. 아보카도 하나가 262kcal예요. 그리고 막대사탕 요거 하나는 45kcal예요. 양혜승 씨 배고프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? 저요? 둘 다 먹을 것 같아요. 이건 양혜승 씨 함정인 건데. 아, 어떡하니 양혜승 씨. 칼로리만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단순히 아 그럼 요거 하나 45kcal니까 막대사탕 먹는 게 낫겠네 이러고 사탕을 선택하신단 말이죠. 사실 아보카도가 막대사탕보다 훨씬 무겁거든요. 그래서 단위 무게당 칼로리를 따지면 바뀔 수가 있고요. 당지수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가 같은 음식 100g을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의 양을 설탕과 비교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인슐린의 분비량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지방으로 잘 쌓이고 그리고 또 저혈당 상태를 금방 만드니까 다시금 배고픔을 금방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. GI 지수가 감자는 90, 고구마는 55거든요. 그러니까 GI 지수가 낮은 고구마를 먹는 게 몸에 있는 인슐린, 호르몬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데도 좋고 포만감도 길게 유지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